16호 태풍 윈들레는 현재 일본 동쪽 태평양 먼 바다를 북상 중에 있습니다. 초속 25m의 폭풍력은 육지에서 벗어났지만 초속 15m의 강풍력은 도호쿠 지방 넓은 곳에 걸쳐져 있습니다. 한편, 일본 기상청은 16호 태풍 민들레가 오늘 오전 9시에 이미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미 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는 16호 태풍 민들레에 대하여 24시간 이내에 최종적으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빠른 속도의 북동진을 인하여 오늘 이미 홋카이도 일부 지방, 내일 3일 일요일에는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각국의 기상청들마다 16호 태풍 민들레의 온대저기압 변질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은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국 기상청의 발표를 보면 16호 태풍 민들레는 10월 2일 12시를 넘어서면서 중심 기압 97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32m, 시속 115m의 속도로 북동 방향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시경에 한국 기상청은 16호 태풍 민들레가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16호 태풍 민들레에 대한 소식 정보 공개를 종료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한편, 태풍 4개의 발생 예측이 미국 해양대기청 GFS 모듈에서 예측되었습니다. 먼저 6일 오전 6시에 17호 태풍 라이언럭이 발생하고, 8일 오후 1시에 18호 태풍 곰파스, 9일 오후 2시에 19호 태풍 남태운이 발생하며, 10일 오후 2시에 20호 태풍 말로가 발생한다는 예상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시뮬레이션 예측일 뿐입니다. 2일 전에는 17호, 18호, 19호의 발생 예측을 하였고, 어제는 17호와 18호 발생 예측, 오늘은 17호, 18호, 19호, 20호 네 개의 태풍 예측이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으므로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미국 해양대기청 GFS 모드의 예측일 뿐이며 내일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